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씨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1분기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견인을 했다라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을 하면서 거래량도 늘고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들 보더라도 뭐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권에서도 지금 거래 금액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서울을 비롯해서도 대구, 충북,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세종, 부산 이런 순서대로 지금 10% 정도의 거래 금액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늘었다라는 것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격을 통해서 거래를 한 양이 많아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서 일정 부분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추천 지역들 또 예전엔 매도보다는 그 지금 사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또 이어서 이런 질문들 사연들 들어온 내용들 가지고 또 아무래도 뭐 지비씨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질문들 오늘도 한번 읽어보고 내용들 좀 분석을 하고 사연자분에게 좋은 솔루션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 접하기 전에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 잠깐의 그 소식 좀 궁금하니까 좀 여쭤보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어때요? 요즘에 조금 시장 흐름이 반전됐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지금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관련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예전에 뭐 사업이 안 간다 뭐 이러면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법 쪽에서는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는 좀 흐름이 좀 변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법무법인은 좀 법률적인 문제 위주로 하는데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업이 뭐 가지 않으면 분쟁이 안 생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입주권 관련해서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또 그 사전 검토 같은 것들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입주권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그 사시기 전에 어떤 이제 입주권이 나오는지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데 그런 문의들이 많아요. 이거는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투자 수요들이 좀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네.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전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네, 반전이 된 느낌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자 질문 한번 읽어보면서 전반적인 흐름과 동행하는 그런 내용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DH 방배 일반 분양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방배동 일대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일반 분양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그 방배동 일대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나 보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배동 일대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재개발과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있어요. 네. 방배동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구역, 6구역이 올해 이제 분양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 단지 좀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좀 방배동 쪽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재건축으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배동 가보시면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사업지로 하잖아요. 네. 이제 방배동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재건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예요.
근데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정비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네.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건축은 아무래도 재개발보다 공공성이 좀 약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많이 존중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아요. 그리고 뭐 네.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책임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사는 세입자라던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의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신청 안 하고 이제 나가시는 현금 청산자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시세에 준해서 이제 그 감정평가 금액을 이제 그 손실보상금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재개발과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공성이 좀 약한 사업이다 보니까 네. 단독주택 재건축 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비례율이 244%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서울에서 뭐 100%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성 나쁜 걸로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100%가 이제 사업성이 뭐 그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0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요즘 많잖아요. 공사비 네. 갈등 때문에. 그래서 한 120-30% 나오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네. 이 방배동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4% 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단독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례율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재개발과 그렇게 다를 바 없음에도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사업성 면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돼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지금은 이제 그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배동 쪽은 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배 5구역, 6구역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분양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구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체 세대수가 한 3,080세대 정도 나오는데 분양을 이제 1,686세대 하니까 일반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리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시고 이제 방배 6구역도 이제 올해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제 방배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가 1,097세대 정도인데 분양 세대수는 지금 465세대 나오니까 일반 분양분이 한 절반 정도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배 7구역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규모가 좀 작은데 내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분양 일반 분양분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네. 세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316세대밖에 안 되는데 일반 분양분은 260세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좀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방배 13구역도 많이 이제 그 보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예요. 그래서 2296세대 짓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 분양 세대 수는 얼마 안 나와요. 547세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방배 5구역이 가장 크잖아요. 거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규모의 단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위치는 이제 방배역과 사당역을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통 면에서는 좀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사당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업지가 예,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좀 특이사항 조합원 이제 재분양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정하냐, 그래서 조합원에게 또 어떤 분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고요. 네. 여기 487세대 짓는데 이제 134세대 정도 일반 분양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다만 여기가 방배역 인근이에요. 방배역 인근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방배 15구역 같은 경우에 가장 늦어요. 사업 속도가.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막 인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88세대 지어지는데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아요. 321세대.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않다.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방배역 인근이에요. 아파트들 재건축이거든요. 네. 방배 신동아라던가 방배 3익 아파트, 그리고 방배 3호, 방배 신3호 뭐 이런 정도 이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